오늘은 뱃살입니다. 그런데 둘째를 낳고 하니까 안 빠져요. 물론 너도 관리 못하면서 무슨 헛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저는 수리하는 의사니까요. 제 몸과 상관없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이 의원 조원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하냐면 아기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남아있는 나의 뱃살은 어찌하냔 말이냐. 정말 다들 그것 때문에 우울하실 겁니다. 출산 후에 그냥 잘 안 먹고 운동하면서 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와도 배 모양이나 어떤 피부의 질이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아요. 겪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아기 낳기 전에 예뻤던 나의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피부과 의원에서는 과연 그럼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출산 후에 뱃살 막 축 처져서 늘어져서 너무 난감하잖아요. 빨리 없애고 싶잖아요. 마음 조급해져요. 그런데 안 됩니다. 6주까지는 꼭 쉬셔야 돼요. 이 6주의 산욕기라는 이 시간 동안 아기를 담고 있느라 늘어났던 자궁이 촉촉촉촉 줄어들면서 원래의 자궁 크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강한 시술들을 하시게 되면 전혀 좋지가 않아요. 물론 가볍게 뭐 림프 순환하는 정도의 한우 마사지 정도는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것도 너무 강하게 하셔는 좋진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간 동안에는 아기를 갖는 동안 이제 호르몬, 릴렉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관절 강내도 다 늘어져 있고 골반도 벌어져 있고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욕심내지 않고 최대한 스트레칭하고 부종 관리를 하면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는 노력을 합니다. 2, 3개월 정도가 걸릴 거예요. 2, 3개월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조작이나 외부적인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피부과적으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튼살입니다. 튼살은 시간이 다 지나서 하얗게 변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피부과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신 중에 생긴 튼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시급하게 오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출산 후 뱃살 사이즈를 줄이는 건 역시 식단 관리와 운동입니다. 정석적인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노력하셔서 사이즈를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없었던 부분에 군살들이 생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늘어져서 좀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HPL 같은 지방 분해 주사를 이용해서 국소적인 지방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순환도 시켜주고 지방도 녹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회복시켜 줄 수가 있죠. 출산 중에 늘어난 피부 탄력, 정말 탄력이 제일 문제죠. 늘어져 있는 그 느낌, 그것들을 최대한 탱탱하게 피부를 근육에 딱 붙여주는 느낌으로 얼굴에 하는 고강도 지속 초음파 하이프리프팅처럼 울핏이라는 체형 장비가 있어요. 울핏을 이용해서 피부를 갖다 올려 붙여주는 거죠. 굉장히 빠른 체중 감량을 해서 피부 늘어짐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해당되는 얘기예요. 부종이 너무 많아서 뭔가 자꾸 몸이 붓는 것 같고 체액이 저류되고 저녁이나 이렇게 되면 더 몸이 무겁고 힘들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시술을 이용해서 몸의 림프 순환을 도와줘서 부종을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종을 관리를 해주는 거는 체중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시술입니다. 자, 체중도 많이 줄었고 사이즈도 줄었는데 정말 껍질처럼 피부 껍질만 남아서 이게 막 너무 난감하고 싫다라고 했을 때는 실드 리프팅을 이용해 볼 수도 있어요. 아주 얇거나 긴 실드를 이용해서 바디에 피부를 붙여주는 거죠. 이런 식의 시술들도 탄력이 생기면서 모양을 잡아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효과를 많이 본. 저 개인적으로는 첫째를 낳았을 때는 운동만으로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삭센다를 맞아가면서 체중을 줄이고 매일 1시간에서 필라테스를 하면서 재활 운동을 하면서 적당히 늘어난 복부도 쪼여주고 그냥 잘 돌아왔어요. 그런데 둘째를 낳고 하니까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안 빠져요. 둘째 낳고 나서는 큐시미어를 먹고 살을 뺐어요. 네, 강력한 요요에 지금 이 몸이 됐습니다.
물론 너도 관리 못하면서 무슨 헛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네, 뭐 저는 치료하는 의사니까요. 제 몸과 상관없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출산 후 뱃살 되게 우울하고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 뱃살이 어느 정도 피부과적으로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신다면 오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차이스토리로 오늘도 예뻐지세요.